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되게 좀 바르게 자랐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이런 유혹 같은데 좀안 빠진 것 같아.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그 학원에서 친해진 애들이 있어요. 근데 한 명은 기억나는데 다른 한 명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셋이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이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원이 어떤 상가가 한 5층까지인가 4층까지인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층에 학원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옛날 상가 보면은 그 중간층마다 화장실 붙어 있는 거 알지? 뜬금없이 정면에 계단 올라가다 보면. 예를 들면 5층에 학원이면은 4.5층에 화장실이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막 잠깐 들어와 보래, 친구다. 그래서 셋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담배를 어디서 구해온 거야. 그래서 담배를 구해와가지고 빨리 펴보자고 막 무슨 맛 날지 궁금한다고 막. 그러니까 걔 담배를 구해온 애는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. 근데 왜 흥분해 있냐면은 이거 담배를 우리가 구했다라는 그런 사실과 지금 걸리면 안 된다. 또 이게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하다. 근데 빨리 막 한번 맛보고 싶다. 막 되게 막 이런 하면서 막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.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내 기억 속에서 기억이 안 나. 어쨌든 그 담배를 갖고 온 친구는 거기서 되게 친해져서 옛날에 그 삥뜯 끼는 썰에서 나온 그 친구예요. 탕수육 먹은 그 친구. 탕수육을 되게 맛있게 파는 분식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학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었어. 근데 걔가 뭐 공부를 또 못했던 것도 아니야.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좀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들은 펴보재. 이런 거. 근데 나는 별로 왜 어른들이 하지 말란 거를 지가 이렇게 나서서 할라 그러지? 이게 난 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, 그냥. 어련히 어른들이 알아서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텐데. 그거에 대한 믿음이 나는 되게 큰 거지. 근데 이 새끼들 못해, 이걸 왜 알아서 지들이 왜 이걸 할라 그러지? 안 핀다 그랬어, 그래서. 아, 나는 안 필래. 근데 걔네들 둘은 폈어. 그래서 폈는데, 뭔가, 근데 걔 그런 거 있지.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. 근데 내 기억에 기억이 안 나는 그 친구 있잖아. 걔는 뭔가 좀 무서워하는 눈치였거든, 내 기억에. 그러니까 걔는 이제 막좀 이렇게 걔가 갖고 와서 피자고 막 하니까, 막 셋이 있으니까, 자기 혼자 안 핀다고 하기가 막좀 그래서 맞아. 자기는 막. 걔는 막 이렇게 내키지가 않아 해. 벌써 쫄았어. 벌써 쫄았는데, 억지로 피더라고, 걔는. 그 다음에 갖고 온 애는 약간 흥분해서 피고. 근데 나는 좀 그냥 안 핀다 그랬어. 근데 이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보통 그게 있어. 그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. 그첫 번째 그 흥분한 애처럼 아빠 거 뽀려왔다고 막 하면서 그냥 지가 그냥 애초에 지가 궁금해서 호기심에.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억지로 핀 애처럼 뭔가 이게 무리해서 팽당할까봐 뭔가 이렇게 별로 하기는 싫은데 나만 안 피면 좀 그러니까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핀다 그러고 그러면은 뭐안 껴준다 이러면은 난 그냥 안 피거든.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야. 독고다이 스타일이라서. 그럼 나 니네 필요 없어. 나는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켜. 그게 존나 싫은 거야, 나는. 나 싫어, 안 해. 나는 안 했어. 세상을 왕따 시켰지.